친구? 방구 끼다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. 닥터 능님! 능님!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. 저한테 좀... 아니, 잠깐이면 됩니다, 선생님! 어. 장진장님, 내가 설마 했는데 진짜 찌개손 선생님을 딱 모시고 오시다니. 역시 이 영업계의 금손이시라니까요. 네 손은 똥손이다, 똥손. 저 미친놈 운도 좋아. 그 병만 선생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트럭에 냅다 뛰어들었대잖아요. 역시 장 팀장이가 대단해. 아 근데 진짜 어디서 차단했대요? 뭐 정글 계정인가? 거기도 문 닫았다던데. 그거 우리 주리 씨가 발견한 거예요. 선생님이 트럭에서 영덕대게 팔고 계시는 거 주리 씨가 발견해서 선생님 딱 붙잡고 연락드린 거예요. 진짜? 이번에 주리 씨가 큰 건 하나 했네. 어? 아니에요. 빛나 씨랑 같이 한 거예요. 저 혼자였으면 무리였어요. 무슨 이야기야. 내가 뭘 했다고. 이건 주리 씨 혼자서 다 한 거야. 같이 한 거지. 아니야. 같이 한 거지. 좋다 좋아. 응? 흐뭇하네. 응?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. 내가 어떻게 걸음을 알아왔습니까? 에? 이놈이 경부고속도로에 따라와서 트럭 뒤에서 뻥튀기 대신에 개를 팔고 있던디. 참나, 그 하여튼 그 사람 하나는 밑에 잘 주셨습니다. 그렇죠. 별 말씀을. 아유, 고마워요. 아유, 커피 좋네 이거. 여기서 일이요? 아니, 선생님께서 우리 미스김을 아십니까? 알죠. 아니, 선생님이 저 여자를 어떻게... 옛날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 좀 했지. 아, 저 그건 그렇고 저 어디다 사인하면 됩니까? 아, 예, 예. 여기다 하시면 되나요? 그럼 선생님, 혹시 저 미스 김 이름도 아십니까? 이름? 알지. 풀네임을 다 아는데. 아세요? 이름을? 뭐라고 선생님? 이게 그거지? 절대가위인가? 응. 절대가위? 그게 뭐예요? 너 달인을 찾아서 봤잖아. 거기서 병만 달인이 자기가 대도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건 다 이 절대가위 덕분이라고 그랬잖아. 16년 동안 자기 몸에 딱 맞게 길들여져가지고 이제는 한시라도 자기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된대. 어 그래. 보니까 잘 때도 머리 위에 딱 두고 자더라. 그 뭐야, 골룸이 막 찾는 거. 절대 완제 같은 거구나. 그렇지. 절대 가위. 대한민국 최고의 달인을 스카우트 여는 Y장의 이번 300마리 밥도둑 프로모션은 101마리 달마시안 개 이후로 가장 핫한 상품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. 이야. 방금 홈마트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개장 프로모션 온라인 주문이 다 완판됐대. 야. 이번 거는 우리 장팀장 공이 아주 커. 아, 부장님도 그런 과찬의 말씀은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. 아니 그런데 우리 김 선생님을 제일 처음에 누가 발견했다 그랬지? 아 그거는 저희 정주... 금빛나 씨가 동기회식 갔다가 발견했답니다. 아 그래, 큰일했어. 역시 우리 팀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만. 야, 수고했어. 보자, 보고서 갖고 따라와. 저, 장 팀장님.